가족이 먼저다. 이곳은 당진시 건강가정지원센터입니다. 이곳에는 아주 특별한 분들이 근무하고 있다는데요. 가족역량 강화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돌봄 지원 사업에 충남 15개 시구 광역 거점에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당진 건강지원센터에 직장이신 두 분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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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좀 평범해 보이시는데 직장이시라고요? 무슨 이야기죠? 그러게요. 저희가 이제 뭐 아마도 자격증이 좀 있어서. 자격증요? 네. 많이 가지고 계신가 봐요. 몇 개 정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대략적으로 보니까 대략 한 22개가 되더라고요. 와. 저는 23개 있습니다. 우와! 뭐 어떻게 사신 거예요? 민선미 씨는 간호조무사를 시작으로 2개의 컴퓨터 자격증, 요양보호사 심리상담사 1급 등 업무 관련 자격증 10개, 그리고 제과제빵기능사, 한식조리기능사 등 요리 자격증 7개, 풍선학교 3급 등 총 23개. 현정혜 씨는 2개의 컴퓨터 자격증, 사회복지사 2급, 건강가정사 등 업무 관련 자격증 11개, 평생교육 강사 2급, 아동생 수학지도사 등 교육 관련 자격증 4개, 인구교육 전문강사, 발건강 관련사 등 총 22개 자격증이 있습니다. 와, 과연 직장의 시대 맞네요. 이제는 어떻게 하시다가 이렇게 많이 따게 됐는지가 사실 궁금하거든요.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가고 이제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서 뭘 할까. 엄마들과 커피 타임도 이제 좀 지루해질 쯤 이제 자격증 취미로 요리부터 해가지고 시작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요리, 그래서 풍선도 이제 아이랑 같이. 풍선 공부를 어떻게 하다 하신 거예요? 풍선은 진짜 balloon artist. 아이들이 풍선을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풍선 같이 아들이랑 다니면서 아들이 엄청 좋아했죠. 저는 이제 진로 변경을 하면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 졸업하고 기업체를 다니다가 이 일을 그만두고 내가 다른 분야 쪽으로 좀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고자 하는 일에 자격이 있으면 그곳으로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일에 연관돼서 이렇게 꾸준히 오다 보니 이렇게 취득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새로운 일을 또 한번 네. 이렇게 제가 읽을 때 되게 자부심 있는 표정이 잤거든요. 감회가 좀 궁금해요. 일단은 아이들한테 엄마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너희들도 너희들이 분분을 시켰으면 좋겠다. 자랑스러우실 것 같아요. 네, 애기들이 너무 좋아요. 저도 제가 자격증을 사실은 개수를 세어본 적이 없어요. 네. 일을 하면서 연관된 거에 조금씩 공부를 조금 더 해보자라고 해서 하다 보니 이렇게 따게 된 것 같아요. 이 많은 자격증 중에 유독 따기 어려웠다 이런 자격증 있나요? 여기 오기 전에 다른 일을 했는데 그 일을 하면서 취득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랑 이 자격증이랑 이제 같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다시 공부를 하고 막상 자격증을 딱 받는 순간 너무 좋았어요. 너무 행복했어. 네, 내가 이걸 해냈구나. 두세 가지 일을 하면서 해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두 분은 원래 사회복지사셨던 거예요? 아니에요. 네, 그 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전 일도 좀 궁금해요. 네. 신랑 직장 때문에 지금 저희가 당진으로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특별히 일자리가 그때 저희 내려왔을 때는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저희가 했던 일이 가정에 가서 아이들 이렇게 가르치는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좀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조금 하고 싶다. 내가 이쪽 사회복지 쪽으로 조금 한번 좀 공부를 해서 가서 좀 한번 일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미리 준비를 해놓은 상황이었었죠. 산부인과에서 간호조무사로 8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전혀 다른 의료 계통이네요. 네, 그렇게 하다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제가 고등학교밖에 졸업을 못 하다 보니까 내 친정엄마한테 엄마 나 학교 가고 싶은데 했는데 아 그래 너 어렸을 때 엄마가 못 보내줘서 엄마도 하냐 가 그래가지고 서울은 8
깜짝 놀라셨어요. 네, 갑자기. 처음에는 정말 이 책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너무 생소한 단어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접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 없잖아요. 깜깜한 도서관에 가서 앉아가지고 나 왜 여기 있는 거야. 아니, 근데 지금 하시는 일이랑 좀 관련 없는 자격증도 있으시잖아요. 네. 어떻게 해서 따시게 된 건지 궁금해요. 아, 네. 처음에는 제 기본 사이즈가 네. 네, 이 몸을 유지하려면 일단 먹는 거를 안 좋아할 수가 없어요. 저도 먹는 거 좋아해요. 한 살을 좋아하는 게 먹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네. 처음에는 이제 배워서 아, 내가 더 맛있게 만들어 먹을까? 네, 처음에는 그게 강했죠. 발 관리 자격증을 제가 딴 거는 아, 맞아, 네, 그거는 이제 마사지 받고 이런 걸 좀 좋아해요. 그래서 사실은 아 내가 내 발은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이제 저희 부모님 이제 많이 연세가 있으시니까 아프시니까 내가 좀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처음에는 그렇게 하고 진행을 해서 땄는데요. 요양병원에 가가지고 저희가 어르신들 발 마사지 봉사를 해드리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해주고 나니까 처음에 아우 싫어 막 이렇게 하시던 분이 발 맡기시고 하시고 나서는 수고했다고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했을 때 좀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자격증 보니까 진짜 놀라울 정도로 충분하신데 앞으로 또 따고 싶다는 자격증 있으신가요? 커피를 좀 좋아하는데 아메리카노 이거보다는 저는 사실 좀 달달한 라떼류를 많이 좋아해요. 달달한 게 좋아요. 네. 네. 집에서 생각날 때 이동하기 어려울 때 직접 내려먹기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바리스타 이것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바리스타. 저도 제가 도전하고 싶었던 게 있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사회복지를 하다 보면 차량의 종류에 관계없이 저희가 운전을 해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1등 보통은 기본이에요. 사회복지사. 네네. 그렇지만 이제 그 이상으로 저 대형을 도전하고 싶습니다. 근데 요즘 또 경력 단절 여성들이 참 많잖아요. 충남에 있는 그런 여성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말씀 있을까요? 엄마들하고 즐겁잖아요. 커피타임. 아이들 학교 유치원 보내고 즐거운 커피타임 그 시간이 더 좋고 그땐 또 그게 너무 행복했었으니까 제 지인, 가까운 지인도 처음에는 제가 사회복지과를 갈 거야 막 했을 때는 아니 왜? 그냥 커피 마셔. 이리 와. 빵 먹어. 막 이러면서 먹는 좋아하는 빵이나 먹어. 뭐 하는 거야.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제 친구도 제 지인도 같이 사회복지 갑자기 제가 취직해서 하니까 자기도 막 사회복지 인터넷으로 공부를 하더니 지금 취직도 했어요. 똑같이 사회복지사로. 네, 그러면서 그런 걸 보면서 네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네, 나오세요. 아 근데 진짜 누구의 아내나 누구의 엄마가 네, 네. 본인을 지키며 산다는 게 참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자신의 마음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자기 자신을 조금 더 들여다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도 아 정말 내가 이제 뭔가를 좀 해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 바로 도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저도 이렇게 나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용기를 갖고 힘을 내셔서 조금 도전을 해보시면 조금 좋을 것 같다. 아, 그렇진 않아요. 저희 센터에 다양한 이제 경험들을 가지고 또 다양한 이제 자격증 과정을 취득하시면서 갖고 계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또 서비스를 직접 제공을 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도 저희 센터가 굳건하게 가족들의 그 취약한 부분들을 구석구석 살피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함께 공감해 주시고 함께 희생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민과 망설임은 NO! 무엇이든 시작하면 또 다른 길이 열린다는 직장의 신들, 그들의 당찬 꿈을 응원할게요. 충남의 여성들이여! 멈추지 말고 도전하세요!